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 지원 2, 유지 보수 계획, 유지 보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제 발생에 따른, 플랫폼의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기입합니다. 모두 다 해주겠다. 이러면 힘들죠. 그래서 유지 보수의 어떤 그 부분, 기술 지원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고,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다 라고 기입을 해놔야 플랫폼 발주사에서 이 정도까지 유지보수를 해주는구나, 나머지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, 그렇게 판단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다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하면 또 다툼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히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.